공매도에 타격을 제대로 받았습니다. 신풍제약인데요. 네, 워낙 또 우리가 사랑하는 종목이기도 한데 네, 이유가 스토리가 좀 꽤 길 수도 있겠다 생각이 듭니다. 네. 네. 일단 뭐 신풍제약 저는 여기 대표이사 이하 또 관계자 분들께서는 이번에 정말 반성을 해야 되지 않을까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주가가 떨어지는 과정에서 뭐 예를 들어서 피라맥스 승인이 예를 들어서 뭐 안 됐다든지 문제가 있었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떨어지는 게 아니라 하필 공매도가 시작하는 이 시점에 최대 주주 지분 매각이 있었어요. 이거는 굉장히 좀 어느 정도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네. 뭐 그 블록들로 받아간 가격에서도 지금 거의 뭐 폭락이 나온 상황이거든요. 그렇죠. 그럼 지금은 뭐 많은 분들이 손실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또 다른 부분으로 공매도로 수익 보는 건 아니냐 이런 얘기들도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그런 부분들로 인해서 이번에 정말로 많은 물량들이 나왔습니다. 많은 물량들이 나오고 신용에 대한 반대 매매가 정말 많이 나왔어요. 신용 네. 같은 경우는 1억 갖고 3억 이상까지 매수가 가능하기 때문에 신용 비율이 150% 유지가 돼야 됩니다. 그렇다면 내 돈이 1억 중에 5천이 남아야 된다는 이야기인데 3억에서 20%만 빠져도 나는 1천만 원을 입금해야 되는 이런 상황이 반복이 되고 어느 정도 버티던 분들도 지난번에 7만 4천 원까지 좀 버텼던 분들도 이번에는 도저히 막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신풍제약 같은 경우나 바이오 종목 투자하시는 분들은 보통 그 신용도 많이 쓰시고 내가 뭐 수억씩 들어가시는 분들이 또 많죠. 근데 이번에 바이오 주식이 올라가는 과정에서 분명히 신풍제약이 잘 올라가고 있었던 이 타이밍에 네. 마치 작년이 오버랩되는 블럭들이 나왔기 때문에 이 부분을 해소시켜줄 수 있는 지금은 좀 강력한 호재가 하나가 좀 나와야 된다라고 생각이 들고 뭐 HLB라든지 예를 들어서 뭐 시젠 같은 경우는 굉장히 좀 무상증자를 하면서 주가가 좀 탄력적으로 움직였었던 시간이 있었거든요. 네. 근데 그런 부분들을 한번 기대를 해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오죽하면 어제 공매도 과열 종목으로 지정이 됐어요. 그러니까요. 뻔히 보이는 자리에서 보나마나 떨어진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고 끝났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아요. 하지만 이제 이 영상 여기 방송에서 제가 말씀드린 부분이 뭐 매수를 해라 매도를 해라 이런 부분이 아니라 그렇죠. 네. 이 종목을 정말 진지하게 투자하시는 분들도 분명히 계시거든요. 네. 나는 뭐 피라맥스 승인이 될 때까지 가겠다 이러신 분들도 많은데 그런 상황에서 지금 뭐 대외적인 이슈도 아니고 어떻게 본다면 블록들로 인한 투매가 나왔다고 좀 봐야 되거든요. 그럼 오늘 이 시점에서 최대주주 지분 매각으로 인한 이 시점에서 공매도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 전반적인 제약바이오의 폭락이 있었던 이 시점에서 어떻게 볼 것인지 좀 대응을 해볼 필요가, 시나리오를 짜볼 필요가 있겠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말씀 잘 하셨어요. 사실 지금 상황에서 뭐 신규 매수 얘기하기 좀 그렇고 보유자 관점에서의 어떤 대응 전략을 좀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신풍제약 차트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오늘의 캔들은 그래도 의미는 좀 있어요. 어떤 의미가 있냐 하면 주가가 떨어지는 과정에서 보통 이렇게 폭락을 하는 경우에 거래량이 어제보다 많은 거래량으로 일단은 바다는 줬어요. 바다는 네. 줬기 때문에 이것은 받았다고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어제는 사실 350만 주 거래량으로 폭락을 시켰고 오늘은 370만 주 거래량으로 강보합은 유지를 하고 있고 네. 6만 원 선에 대한 지지라인이 좀 구축이 되고 있는 모습이다. 이 정도까지 말씀을 드리겠는데 여기서 보통 이런 경우에는 두 가지 흐름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어떤 네. 흐름이 나올 수가 있냐면 보통 이렇게 딱 끝나고 나서 다음날 또 기대하는 흐름, 또 6만 원 아래에서 거래가 많았기 때문에 네. 이 부분에 대한 물량을 어떻게 올리는 데 있어서 또 부담이 될 수도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오늘 종가상으로는 큰 문제가 없이 끝날 가능성이 일단 높다고 보고 내일 모레 종가 정도가 잡히면 어느 정도 바닥을 좀 잡지 않았을까. 그래서 오늘 또 왜냐하면 어제 이렇게 폭락을 하고 나면 오늘까지 좀 보고 그 반대 매매를 막으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사실 뭐 떨어지는 칼날이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이 신풍제약이 시작했던 가격이 사실 5만 5천 원이 바닥에 한 번 있습니다. 그때 뭐 여기서 이제 편입을 해서 정말 대박이 났었던 종목인데 그렇죠. 사실은 이 5만 만약에 이 신풍제약이 내일 모레 정도에 5만 5천에서 7천 원 정도가 만약에 도달이 된다라고 한다면 제가 만약에 내일 모레 나오지는 않기 때문에 네네.
그때 자동으로 편입할 수 있도록 하겠고요. 만약에 당도를 안 한다고 했을 경우에는 제가 분위기를 보고 다음 주에 한번 생각을 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 가격을 좀 더 지켜보고 지금은 이번에 떨어졌던 이 가격에서 어떻게 본다면은 한번 또 다른 이유가 있는 건 아니니까 한번 그 가격에 편입을 해보고 5월부터 6월, 7월까지 있을 피라맥스 승인에 대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